네, 안녕하세요. 펌프레트 조정원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앱들이나 분석한 앱을, 우리 그 녹스 플레이어에서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녹스 앱 플레이어뿐만 아니고 실제 여러분들이 디바이스를 연결을 할때 하는 방법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나중에 안드로이드 취약점 진단이나 악성 코드 분석을 할때꼭 필요한 설정입니다. 때는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도 AVD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툴즈에 보면은 AVD 매니저라고 있고요.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에뮬레이터를 생성을 해서 이 앱을 동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하시다 보면은 여기에서 제공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것이 굉장히 느려요. 생각보다 느립니다.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하나 테스트할 때 느리고, 아무튼 느립니다. 제가 컴퓨터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좀 깎아마다 수준으로 느리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녹스를 저는 굉장히 선호하고요. 실무에서도 이 녹스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은 취약점 진단에 활용하기 때문에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녹스 플레이어에 대한 것들이나 아니면 멀티 앱 플레이어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로 공개를 했기 때문에 기존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앱 플레이어 추가를 하시면은 우리가 5점대하고 이렇게 4점대하고 초과 그 초기 그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APA 버전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4점대로 제가 클릭을 한 순간에 이제 하나가 에뮬레이터가 이렇게 다운로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실제 디바이스하고 동일해요. 예, 설정하는 방법도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폰으로 바꾸고요. 예, 폰으로 한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바꿀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예,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킬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할 것은 그때 녹스를 설치하고 난 뒤에 녹스 ADB라고 이제 있습니다. 우리가 ADB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그리고 설치를 하면은 ADB가 설치가 되지만은 녹스의 플레이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녹스 ADB를 사용하는 것이 그래도 좀 깔끔하고 좋아요. 예, 그리고 이것을 사용해만이 이제 이 플레이어하고 같이 엮여가지고 이 로우캣 정보나 그런 것들을 좀 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녹스 ADB라는 경로에 우리가 패스를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패스를 잡아주면 어느 공간에서든 녹스 ADB를 여러분들이 예, 실행을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최대한 요거를 잡으시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은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가 새로 생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다시 앱을 실행을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뜨죠. 예, 커넥트가 이렇게 뜹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또할 것은 어떤 거냐면은 자, 이쪽에서 이제 디버그 모드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자유롭게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개발한 것들을 이제 집어넣을 수 있거나 가져올 수 있거나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 쪽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게 한글로 이제 나와 있죠. 자, 태블릿 정보로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빌드 번호 있죠. 요거를 여러 번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개발자가 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실제 디바이스하고 동일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나오시고 난 뒤에 다시 보시면은 이 개발자 옵션이라고 있어요. 예, 개발자 옵션으로 들어가셔가지고 USB 디버그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디버그 모드로 실제 이제 USB로 연결이 된 것이죠. 예,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주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연결이 됐습니다. 만약 설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런을 했을 때 이렇게 삼성 넥서스라고 이렇게 안 떠요. 이 아래는 이제 버추얼 디바이스고 위에는 연결되어 있는 디바이스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뜨는 경우에는 이렇게 명령어를 어떤 명령어를 좀 추가를 하냐면은 포트가 제대로 열려 있지 않아 가지고 연결이 안돼 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녹스 ADB 커넥트 127.0.0.1에 62001로 이렇게 포트를 연결을 해 주시면은 이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안 되신 분들은 요 명령어를 추가를 해 가지고 한 뒤에 요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런에서 이제 우리가 그 개발했던 것을 한번 올려 보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다가 이제 버튼을 하나 그냥 추가했을 뿐입니다. 앱을요. 그래서 런 한 다음에 요걸로 OK를 하시면은 이제 이쪽으로 빌드가 되면서 여기로 APK 파일이 이제 나중에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앱이 실행이 됩니다. 여기 보면 마이 어플리케이션이 있죠? 요거 버튼.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능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확인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요 아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에디터 안에 로우캣 정보가 있습니다. 이 로우캣 정보 같은 경우에는 요것이 실행되는 동안에 이렇게 계속 모든 로고들이 찍히게 돼요. 무슨 그 모든 로고는 아니고 여기에서 중요한 로고들이 있습니다. 실행하는데 관련된 중요한 로고들 정보들이 있는데 요것들이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선택한 것 중에서 이 아마 여기에 되어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제가 금방 만든 요것만 로고가 찍히는 것이고요. 여쪽에 보면 노 필터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지정을 해주시면은 이제 다른 쪽 앱들도 현재 여기서 실행되는 것들을 이렇게 다 로그캣 정보들이 찍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안드로이드 취약점 진단을 하는 환경들을 이 녹스를 이용해서 그 다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하고 연결을 해서 하는 환경들이 다 구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